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을 위해 자막과 화면 해설, 수화 통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음성과 자막으로 지원되는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 양기화 씨는 평소 TV 시청이 어렵습니다. 어떤 채널이 무슨 방송국인지 또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TV를 접하는 것이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용 TV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채널 번호와 상영 중인 프로그램을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자막 방송이 지원됩니다. 이 몇 채널이에 뭐 몇 다시 몇 번이다 이게 편리하고예. 아 진짜 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닌데 저런 대리비 놔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예. 이제 앞으로 시간도 잘 보내겠고예. 잘 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1월 기준 전국 4만 5천여 명, 부산 지역에는 3,100여 명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보급을 시작하니까 올해는 12,000대를 보급을 하는데 그중에 90%를 전부 다 그 저소득층한테 보급을 하게 돼가지고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피드백을 받아서 기능을 개선을 하고 또 가능하면 보급 대수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CJ 헬로비전에서는 지난 2014년 스마트 셋톱박스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음성 지원 이어드림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정책으로 차별 없는 미디어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